광주 송정역의 주차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립 예정지가 지금의 주차장이어서 공사 기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광주시와 코레일은 손발을 맞추기는커녕 우왕좌왕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일찍부터 밀리기 시작한 광주 송정역 주차장. 1주차장과 2주차장을 더하면 차 6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지만 늘 주차 수요가 많아 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자주는 없죠. 많이 기다리는 편이죠. 네, 보통 10분, 20분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늘 혼잡한 송정역 주차장을 다음 달부터 올해 말에 걸쳐 당분간 공사 때문에 전면 폐쇄한다는 게 당초 코레일의 발표였습니다. 교통 혼잡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당분간 주차장 폐쇄는 없습니다. 제2주차장을 폐쇄하고 송정역 일대 차량 흐름을 개선할 도로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정작 이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서입니다. 저는 4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요. 공사 부지내 그 건축물 이전으로 인하여 근데 이전 부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7월로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토지보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도로공사는 내년 7월부터 1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말부터 1년 6개월가량 제1주차장 폐쇄가 필요한 주차타워 건립공사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1년 동안은 1, 2주차장 전면 폐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난 연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체주차장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던 코레일은 4달째 대체주차장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연기됐다며 광주시와 협의하겠다는 말뿐 코레일과 광주시는 대책회의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사는 내년 8월에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임시주차장 대책 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게 1년 이상이 남았나요? 송정역 인근 부지를 부분 활용해 대체주차장을 마련한다 해도 가뜩이나 부족했던 주차 공간이 지금보다 줄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코레일과 광주시는 우왕좌왕 책임을 떠밀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